HLB 주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장, 목요일장 특급 매매 전략. 오늘은 바이오주 분석을 좀 하면서 HLB의 매매 전략도 함께 주요 종목군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 주식대장이고요. 미라클 세력 차트와 함께 우리 HLB 그리고 바이오주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하겠는데요. 어제 종목 16일장 수요일장 바이오주는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수 관련주들 그리고 테마주들 흐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개별주만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HLB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하고 클래스2 발표되면서 급락을 하고 현재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 자, 바이오 테마 종목군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바이오주 지금 선반영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모멘텀도 살아있고 개별 종목군들 테마 종목군이지만 테마로 움직이지만 그 바이오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별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HLB가 이제 중요하죠, 주주 여러분들께. 그래서 HLB 제목으로 제가 건의 1, 2, 3탄 시리즈 4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를 잘 보면서 오늘 영상 보고 또 전일 영상 계속해서 주식대장 미라클 세력 차트를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 스스로도 공부도 되고 종목군들에 대응 전략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상 후반에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전략을 떠나서 또 분봉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매도 매수점을 잡을 수 있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HLB 어제 HLB 오늘 HLB 어떻게 출발할지 궁금한데, 일단은 7만원 초반 음봉 마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개파락이 나왔고 그 이날이죠. 11일날 지난주 금요일이고, HLB 간약 신약에 대한 FDA 문신사 관련해서 클래스2로 분류해서 신약허가 예상보다 늦어진다, 미뤄진다, 실망감 두려움으로 개파락했죠. 마이너스로 종가는 72,600원 마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1은 접수일 2개월, 클래스2는 2개월 내 허가 여부를 결정을 꼭 해야 되는데 미뤄졌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 나오면서 물량을 털었어요. 개인이 털었고 세력들은 매수세를 담았다. 궁극적인 주도 세력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 메리츠,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견조한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매매를 또 즐깁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면 메이저들이 달라붙고 개인 트레이더들 달라붙고 세력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내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주식의 방향성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개파락에 나온 건 클래스 분류, 매도세가 몰렸고 신약허가 예상보다 미뤄진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본신사가 속도를 지금 내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클래스2로 분류되면 6개월 내 허가 여부가 결정되니까 클래스1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 때문에 주가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은 캄랜리 주막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 사항 확인 차원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되고요.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20일 이내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아니라 앞당겨져서 신약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뉴스 내용인데요. 지난 7월에 진행된 타입 A 미팅에서 FDA 캄랜리 주막 공장 CMC 생산 공정 관리 관련해서 추가로 지적하거나 요구할 것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CMC 재실사는 기존 FDA가 보완 총한 사항이 실제로 잘 개선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다만 세력들이 주말에 유상증자나 CB 발행 찌라시를 뿌리면서 금요일날 개파락 나오고 주말을 보내니까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음봉, 화요일 양봉, 그 다음에 수요일 음봉 이딴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금일장이죠, 목요일장, 7일 목요일장은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궁금한, 목요일장은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궁금한 시장인데, 매매 전략은 제가 건의 1, 2, 3, 4, 4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확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HLB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찌글찌글한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대장주가 맞고, 그 이유는 바로 바이오주가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거,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신약 허가에 대한 굉장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장주로 갈 수밖에 없고, 개인들과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리고 안타 플레이를 하는 매매 트레이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제목이 바이오주 분석이란 말이에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계속 가다 보니까 이거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눌림 공략을 해야 될지 가격대가 보이지가 않아요. 매매 타이밍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는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2021년 8월달 기준금리를 0.25% 올렸는데 인상한 지 3년 2년 만에 2개월 만에 3년 2개월 만에 내린 거고 기준금리 인하 자체를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주식시장에도 종목별로 굉장히 변동성을 준다는 얘긴데 여기 보면 관련 종목군들이 나오죠. 유한양행,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LB, 바이넥스, 셀트리온, 에코프로, 리가켐바이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마리서치,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종목군들이 너무 셉니다. 세고 또 IT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SK하이닉스처럼 반등을 주는 종목이 있는데 수요일장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 수혜주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주도주가 된다는 거는 선반영을 하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금 생겼다는 얘기. 자, 그러면 과연 금리 인하에는 어떤 종목이 수혜주로 부각을 되느냐. 여기 나오죠. 좋은 뉴스입니다. 제가 악재들, 찌라시들은 버리고 좋은 뉴스는 계속 보라고 했단 말이야. 자, 제약 바이오주는 금리 인하기에 대표적인 수혜 업종.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자 부담이 늘기 때문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분명한 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꽤 반영이 돼 있다. 금리 인하는 지금 예상되고 있었어요. 미국도 선제금리 내렸고 그래서 금리 인하 기간에는 바이오 금융주들 타업종비 위에서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 대신에 증시의 주도주의 조건은 이익성장이 있어요. 이익성장이 있는데 바이오는 금리나 수혜와 실제 있는 이익성장 조합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추진해온 생물보안법 이 하원을 통과한 것도 우리나라 기업 반사이익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자국 바이오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내 유전체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기 때문에 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분명한 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고 대개 종목보다 신약 개발 FDA 승인 통과가 되면 개별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후의 요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주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자, 금리 인하 시기 대학 바이오주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종목 개별 종목군대로 영상 후반에 제가 또 무료 소통방 링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오셔서 개별 종목군에 브리핑을 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신약 개발에 붙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집중을 해야 되고 자금 조달로 인해서 빠른 임상실험 진행이 가능한 자꾸 딜레이 되고 엽차기 하는 종목 말고요. 빨리빨리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한 그래서 유한양행이 FDA 통과가 돼서 신고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에 집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바이오주도 연구 성과에 따른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매수를 하면 자꾸 추격 매수가 될 것 같고 너무 고점으로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눌림목이나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눌림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매매 포인트 매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미라클 세력 차트로 화살표로 빨간색 매수 파란색 매도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매매 기준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알려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디테일 전략을 알려드리는데 자, 바이오주는 결론적으로 모멘텀 살아있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임상 실패를 하면 급락을 해요. HLB 오늘 종목군을 다루잖아요. 하한가 두 방 맞았잖아요. 그리고 딜레이 돼서 FDA 클래스 2로 분류되다 보니까 또 급락이 나 암유일장에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미라클 세력 차트는 화살표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낼 게 하나도 없다. 매매 원칙과 기준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자, 단기 변동성은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거나,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고 몰빵하면 안 됩니다. 단기 변동성은 어떻게 해요?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테마주건 지수 관련주건 어떠한 시장주도 대장주도 소형주도 대형주도 중형주도 변동성이 큰 종목을 어떤 종목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럼 HLB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금요일장 양봉, 개파락 양봉이죠. 털렸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빨간색은 매수, 파란색은 매도. 양봉 음봉과 같고 제가 음봉은 검정색으로 한 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빨간색 매수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하방 경직 보이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건이 1, 2, 3, 4 단 HLB 시리즈 건이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있죠. 떠 있단 말이에요. 떠 있는데 이렇게 떠 있으려면 세력들이 이 주가를 좌지우지 않고 받치지 않으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공중부양할 수가 없어요. 주식도 이 봉차트 상을 보면 만유인력 법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를 가면 내비두면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주가는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를 이렇게 받치고 있다?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요일장 개파락 음봉 다시 아니 개파락 양봉 음봉 양봉 양음 패턴으로 주가를 계속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존에 이쪽에서 고점에서 매수했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왜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클래스 1, 2 10월 20날 전까지 발표 기다렸는데 급등할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물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신규 머니가 분명히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개파락 할 때 마이너스 14%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게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뭐라 그랬죠? 외국인의 작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도 일별 주가를 보면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매수세가 3영업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이끄는 거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외국인이라 외국인.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10번 100번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봉차트 빼고 이 빨간 선 있죠? 계속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고 지금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주가가 외국인의 보유 수량과 커플링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쳐올리면 올리고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으면 하방 경직 보이고 급락을 했을 때도 외국인 지분율 줄지가 않고 최근에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개파락 했을 때 저점에서 잡는 거는 세력이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HTS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자료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화살표는 제가 만들었잖아요. 세력들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해서 다 포탈한 겁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잡세력들 돈 많은 애들이 언제 들어왔냐 이거거든요. 개파락 할 때 들어왔잖아요. 분홍색 빨간색 매수죠. 한머니 좀 이따 보고 자 14% 급락하고 개파락 출발할 때 들어왔죠. 그래서 단타 트레이딩 수익 관점으로는 자 우리는 얼마예요? 4만원대 매수 개파락 할때 우리는 잡았어요. 미라클 세력 차트 무료 소통방 회원들은 잡았단 말이에요. 6만원대 잡고 그럼 평균 단가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 그랬죠? 5만원대 매수 자 그 다음에 5만원대 매도 따블 먹은 거예요. 따블 그죠? 예. 고점 매도 단기 트레이딩은 뭐예요? 고점 매도하고 그 다음에 6만원대 7만원 초반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매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아름답죠? 주봉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주봉을 보면 지금 60주 이평선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0주 이평선 예, 지지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번 주는 아래 꼴이 좀 다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7만원 초반이죠. 목요일장 아, 그럼 목요일장도 당연히 양음 패턴으로 갈 확률이 있고 어쨌든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선 기존에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물렸지만 홀딩 해야죠. 예, 손실 확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몰빵하시면 안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세력과 함께 매매를 해야만 여러분이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라클 세력 차트 아름다운 양봉인데요. 2022년 5월 달부터 이렇게 한머니가 들어옵니다. 연두세 그리고 세력들 빨간색 분홍색 매수 표시 계속 들어옵니다.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2022년 5월 달부터 그리고 작년에 12월 달 급등합니다. 매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실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력과 함께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한가 두방 급락 나왔을 때 5월 달 얘기죠. 이때 또 매수 들어갑니다. 한 번이 들어오죠. 자, 박스권 여기서는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매집을 여기서 해야지 고점에서 매집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 이 가격대죠. 4만원대 이때 매수했던 가격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 영상 보세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저희는 9만원대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일봉 차트 관점에서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차익 실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 포트로 가져갔던 HLB는 차익 실현하고
하고 홀딩을 해야겠죠. 월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할 때 월봉상은 여기서 매집을 했잖아요. 같이 여기서 매수하고 2019년도에 매도했잖아요. 여기서 단기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해주고 여기서 매수했죠. 다시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차익 실현. 자 여기 보시면 미라클 세력 차트 위력이 나옵니다. 6월달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매수라는 거예요. 역대가 얼마예요? 6월달에 2-3만 원대잖아요. 매수하고 급등합니다. 7만 원 매도, 10만 원 매도. 자 그럼 5배 6배씩 먹는 거예요. 자 미라클 세력 차트처럼 매매를 이렇게 해야만 세력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개미들이 자 키포인트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세력을 따라가야 됩니다. 미라클 세력 차트가 화살표로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매수 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2000여개가 넘는 종목군들의 화살표 매수 매도 이러한 맥점 타점들을 주식대장이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받아가신 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신 분 그리고 기존의 영상을 봤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010-2253-9031 이 번호로 3번 또는 H0으로 또는 한글로 H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이 요청하신 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무료입니다. 우리 실전 주식 스터디 소통방 무료 소통방 쪽 링크를 알려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미라클 세력 차트를 보시고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셔야지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손절 확실 확정되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저는 35년간 주식 파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미라클 세력 차트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또 매매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창시했습니다. 이런 가드라인에 익숙하고 매매 원칙 기준에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가드라인을 잡아드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꽤나 길어졌는데 영상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셨다면 영상 끄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투자 즐거운 투자 미라클 세력 차트 화살표 매매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와 정말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청자를 위한 특별 선물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직장인들이 또는 자영업자들이 2-3천 개가 넘는 종목을 일일이 종목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종목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늘 별따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등매매 즉 종목을 먼저 매매하고 종목을 분석하는 거꾸로 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종목 분석을 다 하시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잘 몰라요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위 번호로 문자 3번 전송 주시면 3번만 남기세요. 그러면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만 실전 스터디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 방에서 열공하시고 성공하시고 수익도 느껴보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요게 바로 성공한 자의 미라클 세력 차트입니다. 아, 주식 공부 이제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어려운 거 일도 없고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주식창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한 번만 아니면 점심때 한 번만 미라클 세력 차트 한 번만 확인을 하시면 시장 트렌드는 물론이고 돈이 몰리는 섹터 업황 종목들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실전 스터디 소통방에 오셨다 하면 매우 현실적이고 하지만 매우 쉬운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돼요. 오늘 사면 상한가?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미라클 세력 차트 이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문자 3번 정송하신 이 시청자분들과 저와 실전 스터디 소통방에서 차트에 표시된 화살표를 보고 세력 매집 저점 매수하고요. 세력 매도 고점 매도 요 화살표를 보고 빨간색 매수 파란색 매도하는 이런 매매를 아주 쉽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가 보시는 지금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2018년에 저점을 찍고 2019년 급락 코로나 급락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격을 계속 홀딩하고 있다가 상승 매수 표시를 보고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면 되고 매도는 2021년 고점 전에 이렇게 어깨에서 한번 팔고 고점에서 매수 물량을 던지는 표시 파란색 매도 화살표를 보고 천천히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끝입니다. 왜 천천히 할까요?
매매는 급하지 않게 월봉이니까 천천히 매수 매도 말 그대로 화살표 화면을 보고 천천히 매도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라클 차트는 뭐다?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 빨강색 매수, 파란색 매도. 삼성전자 월봉이 저희가 정확히 매매했던 타이밍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18년 19년 3만원대 매수 홀딩을 하다가 저희가 2021년 6만원, 9만원대 매도 수익 실현했거든요. 자, 2022년도에 5만원대 분할 매수해서 올해 8만원 매도. 자, 수익률만 여러분 100% 많게는 30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라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미라클 차트는 빨간색 매수, 파란색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HLB 지금 시장 대장주인데요. 자, 주봉입니다. 자, 2023년에 3만원대 주식을 사고 여기 매수 표시 보이죠? 자, 이렇게 낄 때 한 번씩 팝니다. 자, 팔고 고점 12만 9천원에 3월달이죠, 올해. 자, 고점을 찍습니다. 고가 갱신 다시 급락합니다. 4만원대 화살표 보이죠? 다시 매수합니다. 빨간색 화살표 매수. 자, 매도 신호 현재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자, 횡보 아주 견조하네요. 그럼 뭡니까? 표시 안 나왔죠? 화살표. 그러면 홀딩이에요, 홀딩. 자, 뉴스 재료, 기사 읽기, 수급 분석 필요 없어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쉽게 매매, 매수, 매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미라클 세력 차트를 화살표를 보고 쉽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빨간색 매수, 파란색 매도. 자, 미라클 세력 차트는 35년간 주식 매매를 하면서 97년에 IMF 사태도 있었고요. 2001년에 9.11 테러, 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 위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2019년 12월부터 자, 22년 코로나 위기 때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 모든 기간에 들어있는 증권 파생 매매 기법이 들어가 있는 화살표 매매 미라클 세력 차트입니다. 미라클 세력 차트는 여러분들이 화살표 보고 쉽게 매매하면 돼요. 빨간색은 저점 매수, 파란색은 고점 매도. 화살표가 쉽게 알려주고요. 금방 본 그림인데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자, 미라클 세력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뉴스 제로 실적에 선행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수급입니다. 이 수급을 매수 매도 세력의 수급 화살표를 우리가 그냥 보고 차트로 보고 화살표가 알려주는 대로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참여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돈이 많건 적건 소액 투자자건 고액 투자자 상관없이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하고 자, 매매 기준과 원칙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그러면 해답은 미라클 세력 차트가 알려주고요. 되게 쉽죠? 단기 투자로 쉽게 하루 한번 하거나 아니면 스윙 투자로 쉽게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수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중기 추세 매매 가져가시면 우리가 화살표대로 매매하고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이 홀로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스터디 통방에 들어오셔서 이 주식 전쟁터에서 이겨나가가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여러가지 노력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3이라고 간단하게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실전 스터디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화살표 미라클 차트 세력 수급 화살표 매매 참 쉽다, 요거만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투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